안녕하세요. 혹시 뭐하러 나오셨나요? 아, 오늘은 뭔가를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루 강바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우리가 한번 볼 거냐면은 블락템퍼입니다. 그래서 이 블락템퍼는 디스트리뷰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템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혹시 강바람 씨는 디스트리뷰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 모르고 있어서 저도 오늘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영어가 어려워요. 그쵸. 저 이거 발음하는데 정말 힘들었는 게 맨날 뭐 디스트리뷰터 이러다가 디스트리뷰터 블락템퍼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템퍼, 플랫템퍼 형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플랫템퍼. 그쵸. 얘는 이제 플랫템퍼예요. 블락템퍼의 디스트리뷰터는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날 형태를 이루고 있는 디스트리뷰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2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날 형태, 그 다음에 3날 형태, 그 다음에 오늘은 플랫템퍼를 가지고 왔고요. 그럼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이제 이걸 사용함으로써의 맛 차이? 네, 또는 네. 어떠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것 같네요. 그 얘는 왜 갖다 놓으셨어요? 사이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몇 밀리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53mm나 58mm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포토필터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머신들은 다 58mm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템퍼를 제작하시거나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58.몇mm까지 다 계산을 해서 템퍼를 사용하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58mm 템퍼가 가장 많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은 자 제가 이거 설명이 넘어갈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블락템퍼의 날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태극 형상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템퍼의 형태를 우리나라를 입혀서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태극 문양을 입힌 거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방으로 잡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이제 태극기에 그 검은색 면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있죠. 그거를 형상화 한 거예요. 꽤나 디테일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썼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날 디스트리뷰터가 있는데, 이날과 3날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배전 커피. 그 다음에 3날 같은 형태는 이제 조금 중강배전 커피에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오늘 이날 3날 테스팅 해보고 마지막 플랫템퍼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하기로 했었죠, 우리? 본인이 얘기한 거. 아,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네. 템퍼. 일단 기준을 만들어보고 기준에서 평소에 하는 방식대로 해서 먹어보고 그 후에 해봤을 때의 약간 맛 차이가 있는지 아 그쵸 그 원래 여기서 그 얼룩에서 내리듯이 커피를 저한테 한 잔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보면서 어떤 맛 차이가 있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씨 이거 한번 써봤는데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방금 그래서 열심히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네네. 안정적인 건 네. 안정감이 있는 건 확실히 아 확실히? 네네 블라우 템퍼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게 지금 기존에 얼룩에서 잡혀져 있던 세팅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봐도 될까요? 많이 느끼셨어요? 네, 저는 항상 먹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맞네요. 그렇네요. 자, 바로 드셔보세요.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추출을 하시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얼룩에서 이제 잡혀진 스타일이 약간 초반에 추출을 형태를 이끌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람수를 맞추는 형태로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템포로 꼭 이 템포가 이렇다 저 템포가 이렇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조금 추출이 과하게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약간 뒷맛, 잔미나 쓴맛이 조금 받쳐서 같이 올라온다는 느낌. 대신에 바디감은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후미까지 좀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입을 닫고 코로 숨을 내뱉어 주시면서 자 커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느낍니다. 자 그랬을 때 커피가 본연에 나와야 되는 맛 그 외에 이제 약간의 잔미들 그 다음 약간 쓴맛 느껴지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세뇌시키는 네.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조금 네. 덜 깔끔한 느낌이 들긴 해요.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먹어보고 저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템퍼라는 이유보다는 어쨌든 추출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선 템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디감이나 진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하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됐다면 지금 두 번째 블락 템퍼로 이제 내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잔미나 쓴맛은 좀 줄었죠. 약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되게 많이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확실해요? 그리고 혀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네네네네. 약간 되게 거친 크림 느낌이면 되게 부드러운 네. 크림 느낌. 네네네네. 어쨌든 조금 더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느꼈고 강바람 씨가 느껴지는 종합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간 톡 쏘는 느낌이 조금 느껴진다. 이게 원래 세팅이 잡혀져 있는 대로 추출을 했던 거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부드러워진 느낌.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블락 템퍼, 이날 템퍼를 사용해보고 그 다음 삼날 템퍼를 썼을 때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 씨께서 이날 추출이랑 삼날 추출 추출을 해주셨는데 두 개 어떻게 추출을 해보시면서 느낌이 좀 다르던가요? 느낌이 다른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날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이날 먹고 삼날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한번 먹어봐요, 삼날은. 근데 확실히 세 번째 써보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립감이랑. 아, 그래요? 약간 돌릴 때 네. 뭔가 딱 맞는 느낌이 조금 서걱서걱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사실 가격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라도 좀 다름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조금씩 느껴지니까 달라요? 잠깐만요. 우리가 좋은데요? 이거 좋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람수랑
추출 시간이랑 추출 그램까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쵸. 똑같은 커피에.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어쨌든 느껴지는 거는 다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일단은 뭔가 산미 위주의 커피 느낌이라면 되게 이제 고소한,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느낌의 네네네네.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더 고소하고 네네. 부드럽고. 지금 우리가 쓰여진 커피를, 얼룩 커피를 보게 되면은 약간 중강 배전 정도 되는 듯한 배전도였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그래요. 추출 시간이랑 분명히 같았는데 이날 템퍼가 약간 산미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삼날이 약간 너트한 느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기하네요. 약간 되게 매력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를 거란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왜냐면 추출이 너무 똑같아서. 네,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1층에 술집 있어가지고. 와, 근데 차이가 진짜 큰데? 블락템포 사장님께서 그랬거든요. 중강배전 또는 강배전 커피 쓰실 때는 사실 느낌의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먹었을 때 선명하게 다름이 느껴졌죠. 네, 어쨌든 우리가 마셨을 때 이미 이 이날과 삼날의 차이는 선명하게 느껴졌고요. 바람씨도 그런가요? 저는 사실 네. 저는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확실히 차이점을 느껴서 진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왜 자꾸 만져요? 신기하죠. 좋네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그립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벨링이 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까 전에 영상에 보셨겠지만 확연히 좋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느껴졌는데, 솔직하게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리뷰를 같이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솔직하게 정말 어떤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사실 안 좋은 점은 오늘 네. 사실 세 번을 해봤지만 장점만 느껴졌어요, 오늘은. 아, 네네네. 근데 이걸 계속 쓰다 보면은 뭐 무게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를 느끼겠지만 오늘로 봤을 때는 단점은 일단 없고 장점이 크게 있다면 되게 안정적이고 네네. 그리고 그 미분이 많이 안 나온다. 아, 그게 네네, 참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피가 좀 부드럽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주변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얘기했잖아요. 가격 괜찮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창업을 한다 하면 네. 전 조금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템퍼를 사실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요즘 이제 하이 퀄리티 제품들이 가격대가 워낙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샷 미스를 내서 그 샷을 버리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템퍼 하나 사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비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약간 초반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랫동안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매주 어떤 리뷰들을 이제 저희랑 같이 할 건데, 한번 촬영, 두 번째 촬영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커피에 조금 무지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은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잔소리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리뷰도 같이 좀 하고 이렇게 앞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커알봇도 저희 영상을 보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얼룩 대표님이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권태룡 커피 생활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